처음에는 이제 물 붓으러요. 나는 이제 이마부터 이제 주조색. 여기 뼈가 있지, 눈썹 끝에. 눈썹도 같이 발라. 바르고, 물을 잘 쓸고 내려오고, 뒷꼬리 형태 잘 보고, 앞꼬리와 뒷꼬리 형태 잘 보고. 물 되게 많지. 이 사람 여기 아나 상륜기 눈썹 뼈 장난 아니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거는 근육이죠. 비근근. 장난 아니게 잘 보이죠?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겠죠, 그죠?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지. 찍으면서 말 조심해야 돼요. 이만큼 물이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쓸고 내려오세요. 자, 앞꼬리 여기 형태, 요런 거는 붓끝으로 요렇게. 여기 앞꼬리. 이제 점막 좀 말아주고요. 여기 애교살. 형태 맞춰서 그려주고요. 붓 돌려서 또 마무리. 물통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물통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붓끝을 많이 컨트롤해 준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사람 미간이 좀 많이 들어갔죠. 물붓할 때 자기가 첫 번째 붓인지 두 번째 붓인지 하나의 붓으로 얼마큼 오래 그리면서 덩어리를 빨리 만들어 줄수 있느냐 그걸 계속 테스트 하세요. 수영할 때도 자기 스트로크 수를 계산하거든요. 스트로크가 뭐냐면 팔 저스는 거 있죠. 그거를 25m 갈때 내가 자유형으로 갈때몇 번의 스트로크를 하느냐. 그게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스트로크 수가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세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로크 수를 줄이는데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한 번에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많이 갈수 있다는 거는 자세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림도 마찬가지죠. 물을 많이 쫙 잡아주면은 멀리 가거든요. 그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네, 물을 샥 잡아주면 슉 나간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나두 번째 붓이에요. 붓 돌려서 마무리. 또 원초적이죠. 벌레 있어요? 벌레가 뭔지 알죠? 왜 볼록볼록하죠? 볼록볼록이 뭐예요? 입체감. 파여 물이 많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이 또갈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머리까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를 끌고 내려오세요. 타이타닉 본적 있어요? 연주자들이 끝까지 연주하죠. 그거 보고 뭘 느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연주를 하죠. 디카프리오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긴 그 여자는 케이트 윈슬렛인가? 네, 둘이 뭐 러브스토리가 어찌됐건 러브스토리보다도 나는 연주자들이 끝까지 연주하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멋있어요. 죽기 전까지 자기 볼롱볼롱해요?
예, 쓸데없는 터치 없죠. 예. 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옷을 그렸죠. 옷도 물붓으로만 거의 다 그렸죠, 그죠? 뭐 구라치고 한 거 없죠, 그죠? 예. 옷 잘 끄고 내려와서 누르면 물이 이렇게 생겨죠. 누르면 이렇게 물이 생기죠. 그걸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붓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아, 진짜 입체감이 이제 막 생기죠. 예. 또 이붓이 어디를 돌아다니까 찾아야 되겠죠? 물붓이 드로잉 붓이 됐다, 그죠? 물붓을 캐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터치 이렇게 쓰면 여기 붓자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경계가 안 남죠. 왜 그렇게 썼어요? 경계 안 남기려고 그랬죠. 이렇게 쓰면 붓자국 남죠. 네. 여기도 봐요. 여기도 이렇게 쓰면 이쪽에 붓자국 남아요? 안 남죠. 네. 안 남게 하려고 하면 붓등이 향하도록 하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네.
여기는 끊어주죠. 아,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부쩍 잘 안 남죠, 그죠? 예. 낚았다, 얘 원래 머리 되게 노랄 때 있었는데. 자, 이 검정이 필요한 분도 돌아다녀야겠죠? 예. 어제 얘기했지만 피부는 되게 어둡거나 진하거나 강하지 않죠? 그럼 어디가 진하거나 강하거나 어두워요? 머리카락하고 지금 머리카락은 이제 염색하면 안 진하겠지만 네, 눈동자하고 우리 동양인의 눈동자하고 입술 가운데하고 그죠? 콧구멍 이런 데는 어둡죠? 피부는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보다 어둡거나 진할 수는 없어요. 이 블랙도 요긴하게 왔다리 갔다리 아니면 하나만 계속 그리면 뭉칠 수 있잖아요. 일어나거나 그죠? 눈썹도 한 방에 그릴 수가 없는 게 눈썹도 톤이 다 완전 있죠. 그죠? 예. 그 진한 거 나왔을 때는 진한 부분 그리고요. 안 진한 붓을 갖고 있을 때는 안 진한 거부터 그리세요. 어? 이거 한 붓이에요, 얘들아. 맞아요? 어디서부터 그렸어요? 턱부터 그렸죠. 그러다 말랐죠, 지금. 그죠? 이 사람 눈두덩이가 되게 두껍죠, 그죠? 예. 이거 수염 만들려고 했는 붓인데 이런 데도 막 톤이 다 된다 그죠? 보면 눈두덩이 여기 하고 여기 눈꼬리 형태하고 여기 앞꼬리 형태하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쉽게 그리지 마란 말이에요. 그죠?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무릎의 근육 뭐 그냥 손으로만 찍 그려놓은 사람들은 제대로 반성을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예. 복잡하게 그리다가 틀려야 돼요. 분명히 복잡하고 엄청 그릴 게 많은데 어? 그렇게 단순화 시켜버리면 이런 물붓이에요. 간지 나죠. 주황색 한번 돌아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색깔들 아까 여기 핑크 됐을 때 좀 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튀어요? 되죠. 스며들었죠. 나는 물붓이 좀 멋있어요. 물붓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했을 때 좀 제일 간지나잖아요. 이렇게 물붓으로 덩어리 볼록볼록하게 잡았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한 붓으로 오래 그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 힘 뺄 때 빼고. 이번에 이제 그 물붓을 하다 그 바지 너무 진하게 그리죠. 다 정말 톤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응? 좀 어두우면 다 진하게 해버리고 어두운 것끼리도 더 어두운 게 있고 덜 어두운 게 있고 그 톤을 정확하게 잘 맞춰야지 그 그림이 깊어지잖아요. 예, 톤이 단계가 많이 나와야지 그림이 깊어지잖아요. 지금 이 얼굴도 이 이미지가 되게 어두운 면이 많지 않죠? 많지는 않죠, 어두운 면이. 그죠? 예. 그럼 그 특징을 찾아서 그려야죠. 자, 이 머리도 이렇게 계속 돌리면 이런 데 경계 생기고 이런 데 풀었죠, 제가. 풀고 이런 데 또 약간 경계 생기고, 그죠? 예. 입마랑 머리랑 연결되죠. 예. 지금 이거 진해요, 봐요. 내 힘을 빼서 연하게 쓰는 거예요. 맞죠? 맨날 집중하고 맨날 열심히 그려야 돼요. 예. 그림 앞에서는 한결같아야 돼요. 아무리 잠이 와도 잠이 달아나야 돼요.
많이 안 그릴 거예요. 특채만 탁탁 그릴 거예요, 원래는. 여기 수염 밑에 뭐가 보여요? 살, 대장, 수염 밑에 뭐가 보여요? 뭐라고요? 대장. 여기 코수염 밑에 뭐가 보여요? 진짜 구룡근이 보여요? 인중? 하이라이트 누구야? 빨, 대장. 인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코수염 밑에 뭐가 있어요? 대장. 아무도 안 남겠는데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집 가고 싶어가지고? 여기 코수염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코수염 밑에 인중이 있잖아요. 이거 나간다요? 동생 이거 나간다요? 유튜브 뜨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선생님. 이제 찰지에 욕을 해볼까요? 찰지에 이왕 하는 거. 이거는 무슨 붓이에요? 네, 물붓. 물붓 들어가도 돼요? 아, 나 요거 좋은데요? 요것도 좋고요. 그래서 계란을 만들면 안 돼요. 계란은 뼈가 없잖아요. 물 송송 띄워 놓으니까 예쁘죠? 진짜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칠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딱 잡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소나구리 모습만 봐도 알죠, 내공을. 여기 딱 저기 이렇게 해서 싹 그려야죠. 필력으로 싹싹싹 그죠? 특징만 그렸을 때 오히려 뒤에서 보면은 더 닮을 때 있어요. 그 사람 레핀은 그렇잖아요. 일리아드 레핀 알아요? 러시아에 레핀 스쿨이 있거든요. 레핀 그림이 그래요. 뒤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앞에 다가가면 옥수로 코치를 막 그렸어요. 멋지죠? 지금 검색 한번 해봐요. 일리아드 레핀. 진짜 잘 그려요. 구상 작가 되고 싶으면 러시아 레핀 스쿨 가세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돼? 꼭 너희는 막 그림을 판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림을 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그림 한 장이? 그 사람 왜 사겠어 우리 그림을? 그 똑같은 가격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 행복보다 더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 사람이 호구냐? 다 따져보고 사지? 그지? 응. 1,000만 원짜리 샀어 그림을. 그럼 1,000만 원으로 얘가 뭘 살 수 있어? 응?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진짜 많지. 좋은 냉장고 세탁기. 어? 1,000만 원이면 냉장고 세탁기 막 공충. 공충이 뭔지 알아 얘들아? 어떻게 알지? 나 어디 배웠는데? 아, 네, 알려주겠는데. 공청, 그리고 그, 뭐, 애플, 어? 레포. 다 살 수 있는 돈이야. 레포가, 이 알파라는 건 더 행복한데. 며칠은. 그지? 그렇게 행복한 거를, 그렇게, 우리 그런 거 물건 사는 것도 행복한데, 그것보다 더 행복해야지. 그림 사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짜리? 그게 가치잖아. 돈 소중해, 안 소중해? 많이 소중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진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거야? 그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그거 알았지?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그림 그려야지. 우리 진짜 조성진 때문에 진짜 행복하잖아. 대박. 너무 좋다면서 막 눈물 울더라니까. 그런 행복을 준단 말이야. 우리 뭐 우리 솔직히 우리 진짜 보잘 거 없는 인간. 너희는 아니지만 나는 진짜 먼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그런 네, 삶이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복을 준다는 게 주는 게 그게 예술가 그지? 그러니까 그 일리아드 레핀은 얼마나 시야가 넓은 거야. 그 군중들 막 그렸지. 군중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지?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동세 같은 거 봐. 완전 완벽하지 그지?
그리고 터치는 그냥 특주만 툭툭툭 던져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요런 데는 턱이니까 뾰족하게 해야지. 계란처럼 동그랗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애는 여기가 좀 납작한 거야.